김승원호님 페어플레이 하세요. 페어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룰도 먹고 그거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페어플레이 하세요. 좀 법원장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가동을 멈춘 원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무려 7천억 원을 들여 전면적으로 재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부터 김승원 의원님 페어플레이 하세요. 페어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결론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7천억 원을 들여서 전면 재보수 작업을 한 과정과 비용이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짚기 위해서 그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네. 그렇게 뭐 조수진 의원님. 그럴 거 아니야. 그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데. 자, 의사진행 발언. 조용히 하고 그냥 어서 끝내야지. 아유, 진짜. 김승원 의원님. 자, 조수진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 사실관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으면서. 자, 김어겸 의원님. 김어겸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김어겸 의원님. 룰도 먹고 그거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아니 뭐. 아니 법원장님 앞에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룰을 안 들을 거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냥. 뭐하러 규칙을 정합니까? 페어플레이 하세요. 좀 법원장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자. 아 우리가 창피했는데요. 김어겸 의원님. 김어겸 의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세요.